여러분들한테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네. 오늘 여러분들 대전, 그다음에 충청, 드디어 선거가 열렸습니다. 많은 예상, 저는 사실 이재명 지사님이 대전에서는 대전 충청에서는 한45% 정도 나오지 않을까. 워낙 대전 충청권의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이낙연 쪽에 줄을 많이 서서 조금 이재명 지사가 볼때 조금 국회의원들 대의원표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딱 보니까 야, 권리당원 표가 진짜 무섭구나. 여러분도 요번에 느꼈을 거예요. 대의원표에서 이낙연이 1등을 했어요. 그쵸?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야, 이 권리당원 표에서 응? 이재명 지사님이 1등을 했거든요. 야,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당심이라고 했던, 그쵸? 이낙연이 주장했다는 본인들의 친문.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캠프에게 제가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네거티브 선거하지 마셔라. 그리고, 이낙연 캠프의 모 의원에게 제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신 좀 차려라. 똥파리들에 둘러싸여갖고, 이낙연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똥파리들에 둘러싸여갖고, 뭐가 진짜 당심인지를 읽지를 못한다.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들은 친문의 지지자가 아니다. 그들은 단 이재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일 뿐이지, 진짜 친문은 범,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이 범친문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 말이 틀립니까? 이낙연이 만들어 놓던 새날, 이동영, 김용민, 시사타파, 이런 방송들이 반문이에요? 난 정말 거기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명단을 보면서 친문이라고 하면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 똥파리들이 미는 사람들은 결국 벼랑에서 미는 거야. 그렇잖아요? 벼랑에서 미는 거라고요. 어? 저 시사타파인 나를, 응? 반문, 찐! 그런 몰이를 하는 순간, 걔네들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눈으로 봐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어떤 방송에서 누구를 지지하냐, 어? 어떤 방송에서 누구를 지지하냐 다 알아요. 적어도 오랫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요, 시사타파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알아요. 걔네들의 가장 패착은 저를 찢찢거리면서 저를 반문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10년 동안 문재인만 보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는 국민의힘과 끊임없이 싸울 때저 똥파리 새끼들은 이재명과 싸웠던 거예요. 그게 이낙연의 한계입니다. 그쵸? 오늘 제가 아까 명언을 남겼잖아요. 진짜 친문은 국민의힘과 싸우고, 가짜 친문 똥파리 새끼들은 이재명과 싸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반문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여러분들 눈으로 다 봤잖아요.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 총평을 좀 해드리면요. 이낙연은 내심 충청권에서 어떤 충청권이 그렇게 한10% 정도의 어떤 그 선거의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당심을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낙연 캠프의 설훈 선대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충청을 압도해서 본인들이 제압하겠다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과 지지자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았죠. 당심을 기대했대요. 당심을 기대했는데 더블 스코어로 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당심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거죠.
그 똥파리들 그한 줌에 한 줌밖에 안 되는 늘 트위터와 당원 게시판에서 민주당 욕하는 인간들이 마치 민주당의 친문 진영의 민심인 것처럼 여러분들 같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을 문재인 정권 1년 차부터 지켜왔던 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굴 지지해요, 지금? 이재명 또는 추미애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 이낙연을 지지 안 합니까? 민주당답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민주당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왜 권리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겼을까요?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친문이, 응? 이낙연이, 친문 진영이 똥파리다? 아니죠. 이낙연 지사는 지금이라도, 그리고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십시오. 진짜 친문은 국민의힘과 싸우고, 가짜 친문들이 끊임없이 네거티브를 유도하고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진짜 친문들은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언론개혁을 주장하고 추미애 장관의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에 외롭지 않게 그들을 지원하라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에게 박수를 쳐주고 추미애가 옳았다라고 외치고 이재명만이 정권 연장의 승부사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친문은 왜 이재명을 선택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절대 저들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는 것이 문재인을 지키는 거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문재인 지지자라면 본선에서 저 국힘당에게 다시는 정권을 뺏기지 않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밀기 때문에 아무리 이낙연이가 친문의 지지를 받는다고 개소리를 해도 절대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이재명에게 투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추미애에게 투표하고 싶고 조국을 소환하고 싶어요. 제가 다 알아요. 이재명 부족해요. 여러분들의 성에 다 차지 않아요. 진짜 친문 지지자는 이재명 100% 만족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재명에게 투표를 했냐? 진짜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을 해서. 정권을 뺏기면 가장 먼저 당할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 가장 그들이 문재인 정권을 흠집내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재명이 100% 마음에 안 들어도 이재명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마음이 바로 진짜 친문의 지지자들의 핵심적인 마음이에요. 제말 여러분들 꿰뚫고 있죠? 왜? 내가 진짜 친문이니까. 내가 친문인데 내가 왜 추미애 이재명을 지지할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저들에게 정권을 뺏길 수 없으니까. 이낙연으로는 절대 정권을 사수할 수 없으니까. 똥파리들에 둘러싸여 갖고 조중동이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한다.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하면 이낙연이 20% 나올까? 아니지. 반 이재명 세력이 20%라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오늘 이낙연의 득표율은 친문의 득표율이 아니라 이재명을 민주당의 최적으로 몰았던 그동안의 민주당 내부에 갈라치기 했던 세력들의 표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셔야 될게 뭐냐?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장관의 득표율을 합쳐보세요. 몇 프로 나옵니까?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장관, 비록 추미애 장관이 7% 정도밖에 못 얻었지만 두 분의 지지율을 합치면 60%가 넘어요. 그렇죠? 60% 이상의 민주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개혁을 원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는 거는 이낙연은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판명이 나온 거죠. 그렇죠? 당심은 이낙연을 지지한다라고 여태까지 외치고 본선에서 본인이 경쟁력이 있다. 아니죠. 이낙연은 더블 스코어로 대전 충청에서 깨졌습니다. 결국은 이 원인은 어디에 있냐? 그동안 본선을 준비했던 이낙연과 네거티브에 모든 힘을 역량을 쏟았던 이낙연 캠프의 차이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낙연은 당권을 잡으려고, 이낙연은 당 경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네거티브를 하면서 많은 정권 연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반감을 가지면서 혐오감이 올라간 거예요. 적어도 이낙연은 1년 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40%의 지지율을 보였고 그는 혐오감은 가장 낮았던 사람입니다. 왜 이낙연은 혐오감은 올라갔고 왜 지지율은 떨어졌냐? 바로 똥파리들이에요. 그 똥파리들이 늘 허구한 날 민주당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추미애를 공격하고 수많은 민주 진영의 가장 국민의힘과 전면에서 싸우는 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공격할 때 그런 똥파리들이 이낙연 주변에서 본인들이 친문이다라고 하면서 가짜 친문 행세를 할 때 거기에 정신을 팔려갖고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다는 듯이 본인이 스스로가 본인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예고된 일이었었죠. 그렇죠? 이번 선거에서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재명 지사예요. 오늘의 선거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왜? 친문 권리당원도 바로 이재명 지사에게 몰표를 해줬죠. 친문 권리당원들이 몰표를 해줬다는 건 뭐죠? 똥파리들은 가짜 친문이라는 거죠. 정말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했다 그러면 권리당원에서 이낙연이 이겼어야죠. 친문의 지지 세력들이 왜 이재명을 선택했겠냐?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에 친문은 냉정합니다. 친문은 국민의힘과 싸웁니다. 친문은 절대 자기 당 후보에게 흠집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 똥파리들의 옆에 사방팔방 똥파리들에 둘러싸여갖고 이재명 지사 죽이기에 혈안됐던 이낙연 캠프의 네거티브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준 겁니다. 오늘 가장 놀란 사람은 바로 이재명 지사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선거가 어디 있냐? 바로 세종과 충북에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대전 충남, 내일 세종 충북입니다. 세종 충북도 이거보다 더 압승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세종에는 어떤 세력이 가장 셉니까? 바로 이해찬 세력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가 사실상 세종시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세종시에 있는 이해찬 당대표 및 세종시의 공무원들, 그분들은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세종 충북의 경선은 사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더블 스코어 이상의 차이가 날 겁니다. 이해찬 대표님의 민주평통, 당연히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친문이 이낙연을 버린 게 아니라 가짜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한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문입니까? 묻고 싶어요. 친문이 이재명을 지지한 게 아니라, 그쵸? 가짜 친문은 이낙연을 지지하고 그 가짜 친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 이재명 세력일 뿐인 거예요. 그들은 친문이 아니에요. 진짜 친문은 정권 연장을 하자는 사람들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진짜 친문은 저들에게 절대 정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진짜 친문인 거예요. 가짜 친문들이 이재명 찌찌찌찌 거리면서 모두 민주 세력들을 적으로 돌리고 그들에게 둘러싸인 이낙연은 눈과 귀가 멀어갔고 수많은 민주 진영을 위해서 이낙연 대표가 총리 시절에 그렇게 실드를 쳐주고 같이 싸워줬던 많은 민주 진영의 유튜브 방송들을 블랙리스트로 만들고 본인이 만든 결과입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세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충청은 가장 이재명 지사가 약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낙연 캠프에는 김종민, 어기구, 누구 하면서 충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포진돼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는 국회의원들이 줄 쓴다고 이길 수 있는 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두 눈 뜨고 보게 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릴게요. 오늘 현장 투표 이재명 32.4 현장 투표 324표를 얻었어요. 김두관 10표,
정세균 175, 이낙연 255, 박용진 3표, 추미애 13표. 이게 대의원 투표예요. 대의원에서도 이재명이 이겼습니다. 과거같이 대의원들이 줄 서는 선거가 아니에요. 어떤 국회의원이 오늘은 요번에 이 사람 찍어야 돼 라고 할 때 그 대의원들이 그 국회의원의 말을 듣고 찍는 시대가 달랐다는 거예요. 대의원 투표도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요. 온라인 투표에서는 57.40 11,072표를 이재명 지사가 얻었고요. 이낙연은 5,054%, 더블 스코어 이상이 났습니다. 온라인에서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이 3등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온라인에서는 정세균을 이겼어요. 온라인에서 추미애 장관은 7.33, 정세균은 6.37. 온라인에서 이재명은 11,072표, 이낙연은 5,054표. 여러분들 이런 것만 봐도요. 합계 이재명 54.81, 이낙연 24.40, 추미애 6.67.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당신이 뭔지도 모르고, 응? 뭐가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똥파리들에게 둘러싸여갖고 눈과 귀를 멀고 그랬던 이낙연 후보 네거티브가 얼마나 국민들이 나오는지. 응? 여러분들 똥파리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퍼날르는 글들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은 절대 문재인 대통령을 지킨다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벌써 똥파리들은 SNS에 자기는 불복하겠다. 벌써 자기들은 불복하겠다. 절대 이재명이 되면 찍지 않겠다. 라는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오고 심지어 자기는 경선 불복하겠다라는 글들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똥파리들의 지금 바로 이 글입니다. 혹시라도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 되면 나는 홍준표 찍을 수 있음. 왜 못 찍음? 이재명보다 나음. 그럼 된 거임. 좀 전에 똥파리들은 이런 글들을 나르고 있습니다. 저런 글들을 보면서 저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인가요? 아무리 싫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권 연장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쵸? 그게 문재인 친문 아닌가요? 진짜 친문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우리는 문재인을 위해서 정권을 연장시켜야 되는 게 진정한 민주당의 지지자들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러나 똥파리들은 한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추미애 장관님에게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지지율이 요번에 추미애 장관님은 많은 속이 상할 겁니다. 왜 그러냐? 추미애 장관님이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개혁을 얼마나 바라는지 민주당 사람들이 별게 아니네라는 인식이 잘못하면 전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가장 개혁적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추미애입니다. 그 추미애가 적어도 정세균을 이기고 이낙연 턱밑까지 추적을 해야만 그래도 민주당의 개혁적인 진짜 지지자들이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강요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추미애 장관님의 검찰개혁 그리고 조국 장관님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저는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 선거는 오래 가서 결선 투표를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의 저런 도를 넘는 네거티브와 똥파리들에게 둘러싸여서 흠집내기 선거를 하는 이낙연 캠프는 이 선거는 결선 투표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추미애 장관님에게 마음의 빛이 지금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추미애 장관님에게 응원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절대 이 선거는 결선 투표에 가면 안 됩니다. 이낙연은 더 큰 네거티브를 들고 나올 것이고 우리가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이제 저들은 바라고 있는 게 바로 이낙연 컴퓨터에서는 바로 호남일 것입니다. 그쵸? 호남일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은 역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은 오늘 비록 4등을 했지만 그는 그 어떤 대한민국 최초의 그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당당하게 시민들과 역사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어떤 대선 후보가 국회의원들이나 조직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시민들과 으쌰으쌰하면서 본인 스스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4등 또는 3등에 가까운 지지율을 보이는 그런 후보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추미애 장관은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는 것은 윤석열의 비리가 드러나면 나올수록 추미애 장관은 옳았다가 됩니다. 저는 끝까지 추미애 장관을 지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추미애 장관을 지지해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본인들의 정치적인 선택입니다. 전 적어도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그리고 조국 수호를 외쳤던 조국 수호 대장으로서 검찰개혁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 불소지가 됐던 조국 장관님, 검찰과 1년 1개월 동안 맞섰던 추미애 장관을 저는 끝까지 응원합니다. 그게 지지자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적어도 이낙연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대선은 안 됩니다. 그는 개혁적인 사람도 아니고 그는 친노 친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국무총리를 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의 적자인 양 하지만 도대체 그는 세월호 때 무엇을 했고 그는 박근혜 탄핵 때 무엇을 했고 민주 진영을 위해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가장 위기 때 싸웠던 사람들, 그렇죠?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당장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는 추미애는 역사를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비록 6.7%라는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이지만 촛불 시민들의 한 표 한 표 소중한 표가 바로 추미애 장관님의 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의리 있는 지지자가 됩시다. 그리고 현명한 지지자가 됩시다. 여러분들이 바로 진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는 그쵸? 제가 반문이에요? 제가 이재명 빠예요? 아니죠.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다음은 절대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은 이재명 지사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재명을 비판한 적도 많아요. 이재명에게 서운한 적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민주당을 위해서였던 거예요.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지금 저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몰라요. 노무현 대통령밖에 몰라요. 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정권 연장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적자가 누구예요?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누굽니까? 바로 이재명이에요.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아쉬워도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흠집내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똥파리 새끼들은 이재명을 끊임없이 악의 축으로 만들어갖고 민주당의 후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 편이잖아요. 이낙연도 우리 편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덜 깠잖아요. 아예 저는 이낙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잖아요. 왜? 민주당이니까.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님에게 하는 짓이 동지의 언어로 비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적대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를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그게 똥파리들에게 둘러싸인 바로 이낙연의 가장 한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똥파리들은 친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친문입니다. 그쵸? 제가 반문이에요? 제가 방송 9년을 하면서 제가 반문
단 한 번이라도 문재인을 비판합니까? 여러분들이 반문이에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반문입니까? 아니죠.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에게 정권을 뺏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 이재명을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반문이죠. 이재명이 되면 홍준표 찍겠다는 새끼들이 반문이죠.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들? 저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그냥 이재명 안티 세력일 뿐이에요. 근데 그들이 친문 지지자 문파라는 가면을 쓰고 거짓을 선동을 해서 모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지지하는 양 여태까지 속여왔던 거죠. 제 말 하나라도 틀려요? 친문이 이낙연을 지지하는데 20% 나옵니까? 아니죠. 친문은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친문은 가장 개혁적인 세력, 가장 개혁적이고 조국과 추미애에 대해서 가장 마음 아파하는 세력들이 바로 친문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조그만 신뢰가 떨어져도, 마음에 안 들어도 바로 친문은 민주당의 후보를 보호하는 게 친문입니다. 똥파리들은 허구한날 민주당 후보를 까는 친문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친문입니다. 제가 친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자신있게 우리가 친문이다, 반 이재명 세력들 물러나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들은 친문이 아닙니다. 가짜 친문입니다. 가짜이고 똥파리들은 친문이 아니고 그냥 반 이재명 세력들이 민주당에 침투해서 정권을 뺏기더라도 이재명에게 투표를 못하겠다고 하는 가장 반민주적인 세력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들을 좌시하면 안 됩니다. 정권이 뺏기더라도 홍준표에게 투표해야겠다는 새끼들이 어떻게 민주 세력이고 어떻게 문재인 지지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까? 반역자죠. 동지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나와 정치적인 뜻이 다르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절대 국민의힘 같은 반민족 정당에게는 절대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합쳐줄 때 그게 바로 친문이 되는 것이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그들은 친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친문이에요. 친문이 이재명을 지지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이재명은 단순히 이낙연의 더블 스코어가 나온 게 아니라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낙연을 지지한 것이다. 반 이재명 세력들은 한 줌에 불과한 것이다. 그들은 민주 세력이 아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친문은 국민의힘과 싸우고 가짜 친문은 이재명과 싸운다,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날라 주십시오. 여러분들 듣고 보면 맞으실 거예요.